3.6.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6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정사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계수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두 가지 축을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계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계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물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임수와 마찬가지로 기운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냉기 또는 차가운 한기 이렇게 보는데, 그냥 차갑다고 하니까 뭐 영하 10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하 30도, 40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곳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영하 71도라 그러는데, 영하 71도, 우리나라 영하 10도, 15도, 좀 철원 정도, 한 20도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춥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 영하 71도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한기 또는 냉기를 말한다. 그 이하의 더 차가운 한기 또는 냉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그 다음에 차가운 그러한 한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로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겨울이 될 것이고, 겨울은 방향으로는 해자축 북방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색깔 검정색이죠. 선생님, 물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저 해수면에 보이지가 않죠.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이다. 그래서 수일간들이, 특히나 임수 같은 대해수인 임수 같은 일간들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속을 알수 없다. 이렇게 통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계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이치로 음수가 있으면 양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가 바로 양수에 되죠.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같은 설명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같이 볼수 있습니다만은, 임수는 양수이고, 그다음에 계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같은 수라 하더라도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음은 아무래도 양보다 클 것이고요. 아, 아니죠. 양은 아무래도 음보다는 클 것이고, 양은 음보다는 깊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 넓겠죠. 서로 어떤 개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양수인 임수는 우리가 물상에 비유할 때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했었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은 개념, 강, 호수 같은 개념인데, 작은 호수, 작은 강이 아니라 미시시피강, 나일강, 우리나라 한강, 양쯔강 같은 엄청난 큰강 또는 호수라고 하면, 우리 뭐 백운 호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작은 호수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만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는 그 유튜브 같은 거에 보게 되면 원래는 바다였다가 땅이 융기함으로 인해서 물이 가둬져서 호수가 된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는 모두 산다? 그렇죠. 돌고래 같은 것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강호수, 바다라고 하는 양수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된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음수인 계수는 물상으로 우리가 강학상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러수와 같다라고 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와 같거나 또는 옹달샘과 같다. 작은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은 우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해당이 되겠고,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것,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 아주 맑고 깨끗한 개념의 수죠.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보다 맑아야 돼요. 맑고, 그 기독교에서 쓰는 성수가 탁 하고 뿌옇고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절대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탁 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에서 쉰내가 난다? 이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고, 나무가 쓰는, 물론 나무나 동물로 조금 탁해도 상관없겠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맑고 깨끗해야 한다. 개수의 특징이 바로 어디에 있다? 이 청진함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개수의 특징이 청진함에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충분지성에 있다. 충분지성. 임수는 큰 바다나 큰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를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계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어떻다? 범람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겠죠. 임수는 범람의 우려가 있으니까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서 써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가 강해진다? 한기 또는 냉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 쓰던 병화를 대동해서 쓰는 것이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냉기, 한기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병화를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수는 물이 범람하지만 계수는 물이 범람하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죠.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갑목인 것이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 병화를 쓸수 있지만 계수는 갑목 병화를 쓸때 계수일간이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무토가 왕하면 계수를 매몰시킬 것이고 기토가 있게 되면 계수를 갖다가 뭘 한다? 그죠? 탁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끔 질문하는 것이 임수가 무토를 보면 제방이 되는데 기토를 보면 기토 탁임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토 타겜이를 설명을 하는데 가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일간이 임수일 때 기토를 보면 기토 타겜이 되지만 일간이 기토일 때 임수 보면 기토 타겜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 탁해지는 것을 뭐하러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토 타겜은 임수의 용도가 있을 때 그런 것인데 기토의 임수를 갖다 끌었다 쓴다고 해서 땅에다 물을 부으면 당연히 물이 탁해지는 것이지 기토 토에다 물을 붓는데 물이 맑아야 된다 이런 건좀 말이 안 되죠. 단 임수일간이거나 또는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병화가 임수를 쓰거나 신금이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기토를 보면 그때는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꺼려한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기토일간이 임수를 봤을 때 기토 타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일간일 때는 뭘 논한다? 사수 동류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뭐 기토 타김을 논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가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수일간인데 기토 보니까 기토 타김 돼서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제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방 자체가. 물론 기토 타김이 돼서 안 좋죠. 임수일간일 때는. 근데 기토일간일 때 임수 보는 것을 자꾸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령 찾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 되겠습니다. 월지라고도 하고요. 이 원령 월지는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 지지는 네 지지가 있습니다. 연주의 지지 연지, 월주의 지지인 월지, 일지의 지지인 일지, 시주의 지지인 시지가 있죠. 그래서 네 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인데, 이 월지가 왜 중요하냐?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춘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월지 계절이 왜 중요하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중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중화가 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수 있겠지만 중화가 되지 않는다. 매우 어려운 사주가 된다. 지금 가끔 이제 뭐 저한테 사주를 상담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는 뭐 역학 카페 같은 데 질문하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중화를 잃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중화가 되면 잘 살고 잘 먹고 명예도 얻고 자식 잘 낳고 좋은 남편 두고 잘 사는데 이 중화가 어느 구석이든 어느 대운이든 어느 월이든 어느 연이든 그 중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때가 힘든 것이다. 물론 뭐 대운 자체가 매우 안 좋을 때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다거나 갑자기 애들이 말썽을 부린다거나 갑자기 뭐 자기가 했던 일이 잘안 된다고 해서 한 1, 2년 고생하다가 또한 5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또 좋아지거나 또한 10년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때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구간을 지내왔느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가슴을 쓸어 내리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대운 또는 연운에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고 그 기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주의 중화를 갖다가 잠시 중화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 뭘로 판단할 수 없다. 신살 같은 거 가지고는 그런 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신살 가지고 보면 수박 겉핥기의 판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달은 이제 4월이죠. 물론 이제 정사월이긴 해도 4월입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 4월의 절기는 이파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것 쉬운 거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명리에서 뭐 가끔 카페다 고수님들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고수가 다른 고수가 아니에요. 쉬운 걸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다. 이 쉬운 거를 쉽다고 간과해 버리면 절대 안 된다. 4월 이파소만을 제가 지금 벌써 한 20번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듣다가 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야 그냥 뭐 알겠지 하고 이거 관과하는 순간 여러분들 수학하는 사람이 구구단 안 외우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월은 입하가 되면서부터 뭐다?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들어오는데 여름은 4, 5, 미월이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묘진월이었죠. 임묘진월. 임묘진월은 봄이죠. 그래서 봄에서 이 입하가 되게 되면 여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여름의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하가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4, 5, 미월이라고 여름으로 들어오죠. 여름의 특징 뭐다? 건조하고 뜨겁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염상절이다 또는 염천지절이다. 하늘이 아주 뜨거워 뭐그 겁나게 뜨겁다 이런 얘기죠. 세찰 염자에다가 뭐 하늘이 세차게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름이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대프리카 같은데 제주도 같은데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육박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쨍쨍쨍쨍 내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그 사하라 사막을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하라 사막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를 뿜고 있는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오해모로 물은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수가 있어야지만 수는 화를 극해서 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 좋은 말로는 조후할 수 있다. 계절의 뜨거운 기운을 낮춰줄 수 있다. 조후는 뜨거운 열기를 낮추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조절시켜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국화인다고 해서 수가 무조건 물을 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기운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발음이 맞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가속기죠. 가속기라고 하죠. 가속기가 있으면 속도를 올려주죠. 이 속도를 올려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속도를 100km, 200km를 달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다?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뭐 갑자기 뭐 급발진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 브레이크는 가속돼서 속도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줄 수도 있지만 적절한 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가속기를 갖다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수 있지만 이 극한다고 하는 개념은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계절이고 화만 왕한 것은 아니고요.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겁나게 억수로 뜨겁다. 아스팔트 위에 계란 이렇게 깨서 넣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엄청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때 일간이 뭐다? 계수 일간이죠. 계수라고 하는 것 옹달샘과 같죠. 우로수와 같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이슬이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슬이 얼마 버틸까요? 단이 1분이나 버틸까요? 1분도 못 버티고 다 증발돼서 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계수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한번 연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뭐예요? 금, 생, 수 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 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수의 근원은 뭐예요? 금이죠. 인성인 금. 뭐 경금도 좋고요. 신금도 좋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게 되면 4월에 개수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신금이든 경금이든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비유를 하자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물과 같다.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비견 또는 겁재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수를 말하는 것이고 겁재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말하는 것인데 선생님, 뭐 비견 겁재 있을 때 재성을 갖다가 군비쟁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4월은 화가 왕한 것이지 수가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쟁재가 아니고요. 이거는 분재 왕한 재성을 갖다가 서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일간이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또이 화가 금을 극하지 않고 금이 화의 극을 받지 않아야지만 다시 수를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개수가 태어났을 때는 먼저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고 비견겁재를 얻는다라고 하면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줄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토 기토가 투출되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갑목 을목 목이 많아지는 것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아는 연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양화로 이렇게 보죠. 양 음대 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수극화, 일간, 계수가 월령에 있는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 나를 극하면 극아자고요. 내가 극하면 아극자라고 해서 얘는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재성은 다시 정재라고 하는 것과 편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죠. 어떤 분들은 뭐 정재가 좋은 것이다, 편재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재를 쓰죠. 월급 같은 개념, 따박따박 받는 은행의 이자 같은 개념, 정직 꼼꼼 세심한 그런 재물이라고 하면 편재는 약간 치우친 재물이라 가지고 일확천금과 같은 재물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로또 또뭐 재산 상속을 받는다거나 또는 누구 공동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는다거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정재격과 편재격 중에 어떤 사주가 사업을 하면 잘할까요? 당연히 편재격이 정재격보다는 사업을 하면 잘한. 물론 정재격이 사업을 못안 한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정재격도 너무 꼼꼼한 나머지 원래 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렁뚱땅 1 더하기 1은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인데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결국엔 언젠가는 그렇게 좋은 꼴을 잘못 봅니다. 편재는 안 좋을 때는 좀안 좋다 하더라도 한번 이게 발복하게 되면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정재격 편재격 모두 공이 재물에 대한 욕심 물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재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머릿속에 태어날 때부터 재물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재격이든 편재격이든 재물에 대한 욕심은 다 있습니다만은 정재격은 좀 꼼꼼 소심 조금은 정확한 재물 같은 거좀 자로 된잰 듯한 이 사람들은 100만 원 투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자를 딱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편재격들은 주식 예를 들어 1000만 원 꼬랑 박았는데 주식이 안 되네 그러면 계산을 다 해봐 이걸 팔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냅둬 보자 했다가 나중에 한 1년 지났는데 대박을 또 맞는 그런 경우도 편재격들이 있다. 물론 정재격들은 가슴이 콩당콩당 해가지고 오래 못 박아둡니다. 그래서 너무 또 머리를 굴리는 나머지 또 정재격들은 조금 손해도 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정재격들이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이게 안될 때는 손해를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뭐 이거 여담이었고요. 이런 것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강의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정재 편제라고 하는 명리 기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강의 제가 하는 이 일진 강의 또는 출산태길에 관련된 이 강의는 종합 예술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치우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우 지루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인 사주 틀을 볼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양대음이 되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 정재격이 되겠죠. 당연히 정재격이지만 중요한 것은 4월은 화가 왕하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또는 재다신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재다신약이다가 아니라 4월의 개수는 재다신약 또는 신왕재왕의 틀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고 하는 것, 무관이죠.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 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만약에 천간에 사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격이 바뀌게 되죠. 예로 격을 잡습니다. 뭐죠? 정관 격에 재관이 왕한 사주죠. 저건 솔직한 말로 관성이지만 거의 칠살과 같아서 재살 태왕이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다. 좋단 얘기예요, 나쁘단 얘기예요, 안 좋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경금이 정관에 투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격을 잡죠. 아까 말했던 양금이 음수인 계수를 생하죠. 근데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인 격이 되는데, 이 정인 격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까 말했던 뜨거운 4월에 계수가 금방 증발돼서 고갈돼서 없어질 상황에 인성이 나를 생해주면 이건 좋은 것이죠. 여기에 비견겁자를 하나를 더 얻는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인격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월간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뜨거운 여름에 화가 하나 더 있으면 기온이 30도에서 40도, 30도에서 50도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미 이렇게 있게 되면은, 미가 또 있게 되면은 이거는 준삼합이 되죠. 오가 협내한다. 중간에 없지만 협내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시가 진짜 그래야말로 오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오미 어초 방합이 되죠. 그러면 더 뜨겁죠. 거기다 대고 계속 정화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독수오건이라고 이렇게 하죠. 배수거신이라고도 하고요. 배수거신 이렇게 되게 되면 계수가 금방 뜨거운 용광로에 물한 방울 톡 떨어뜨리니까 되게 돼요. 화는 더 승질을 내고 계수는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 오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놓고 봐도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에 어디가 안 좋을까요? 자궁, 신장, 방광, 계통 좋을 리가 없겠죠. 거기에다 대고 목이 수의 기운을 더 뺏어가니 간도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 인성인 금간, 비견인 겁재인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계수가 있습니다만은 일간 계수와 마찬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뿌리가 없으면 이것도 둘 다 독수건, 배수건이 돼서 날아가죠. 현기증 나겠죠. 짜증이 많이 날 겁니다. 신장, 자궁, 방광이 안 좋아지면 시력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청력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매우 편고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성이 왕하니까 평생 돈안 떨어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빚을 겁나게 지고 살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까지 봤을 땐좀 암담하다 하더라도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반드시 금 아니면 수를 봐야 되는데, 금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금은 얻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자라고 하는 것은 계수에 녹이 되는 것이고 겁재인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 정도 되게 되면 잠이 원진이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럼 갑인시가 좋을까요? 잠이 온진 안 되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수가 필요할 때 잠이 온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천간, 계수 두 개, 일간까지 포함해서 임소의 자의 뿌리를 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우충이 됐을 때는 천간에 아무리 수가 세 개라 하더라도 그 뿌리가 깨지게 되면 이때는 수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오를 만나게 되면 이건 자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잠이 원지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물론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자수를 이렇게 못 살게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수를 완전히 말려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고요. 오히려 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 계수, 계수, 계수 세 개가 있으니까 수가 왕하다? 아닙니다. 이거 계불, 계수, 그뭐 수가 왕한 것이 아니고 축중신금, 축중계수에 간신히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미를 보게 되면 이건 축미충이 되죠. 축미 충 이런 게안 좋은 거예요.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지장간 계수신금이 땅속에 묻어버리게 되면 묻혀버리게 되면 천간에 있는 계수는 뭐가 되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 이 축중 미토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갑인시 을묘시 마찬가지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관이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계수가 아무래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 더 없어 금방 증발된 상황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뺏어 가지고 다시 화를 생하게 되면 화가 염렬해지면 계수는 다시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다. 매우 좋지 못한 갑인 을묘시가 되겠고요. 병진시는 그래도 계축시처럼 습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을까요? 아니죠. 간신히 이렇게 손가락 두 토막 정도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을 정도지 이게 좋을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술 운이 와서 진술 충딱 때리는 순간 계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정사시 무오시 김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리가 없다. 특히 무오시 정관이 투출되어 있으니 매우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되고요. 무토 계수 같은 경우는 물 먹는 하마입니다. 쏙 빨아당겨서 계수를 확다 말려버리게 되면 자 건강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생시는 역시나 경신시 되어야지만 된다. 경신시가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정인격이 되면서 신 안에는 계수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수도 여기 통근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이게 화가 왕한 것을 이 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수를 이렇게 생겨주고 이 계수가 힘을 얻게 되면 이 계수는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유씨도 나쁘진 않지만 임술씨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계시는 임자씨와 마찬가지로 괜찮은 생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자씨, 경신씨, 신유씨 또는 개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